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오늘 배울 강좌는요, 프로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영상이고요. 아주 좀 화려해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려봤더니 좀 이뻐요. 화려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러한 폴더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뜨시면 여기 불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일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폴더를 오픈시키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브로쇼 파티클 플라워 포토 슬라이드 시음사라고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일들이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은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냥 인트로예요. 그래서 3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옵션 창을 띄워주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영상 아트스쿨 이미지 번호 있죠? 1번, 2번. 이렇게 해서 이미지 놔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설정은 다돼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다가,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해주셔야 될게 여기 1번, 2번 클릭해 주시고, 왼쪽 마우스로 이미지 클릭해 주시고, 크롭. 죄송합니다. 크롭에 왼쪽 마우스,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인물이 중앙에 오게끔 여기 환하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좌우로만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이 이렇게 요점 있죠? 정사각에 중앙에 들어오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미지는 약간 우측이나 좌측으로 쏠리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파티클, 플라워, 꽃이, 파티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저는 쏠리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약간 옮겨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립해주시고, 이미지가 좀 크네요. 그래서. 얘는 좌측으로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누르고, 저는 음악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 됐으면 4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도 영상 아트 스쿨 이미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놔주시면 됩니다. 놔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롭으로 해서 이미지를 인물이 중앙에 오게끔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고,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플레이 눌러서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치. 네, 설정 수치에서 혹시라도 빠져먹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 슬라이드에 이미지 끌어다가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로 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미지 크롭 없이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너무 하얘니까 투명 이미지 같네요. 그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쁘죠? 자, 6번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6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영상 아트스쿨 이미지. 다가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플레이 시켜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이미지가 두 장이 들어가죠. 여기 이미지 고르실 때는 잘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 마스크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크롭에서 이미지 중앙으로 맞춰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시켜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7번으로 넘어 8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이미지를 끌어다가 세 장이 들어가죠?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크롭에서 꼭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잘 들어가셨죠? 그래서 플레이 시켜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티클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파티클 소스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잘못하시면은 한 번씩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실행시켜서 창이 뜨시면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부분까지 바로 재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빨리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사양이, 컴퓨터 사양이 조금, 저사양이신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미지 맞춰주시고,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셨죠? 저는 바로 넥스트 버튼 누를게요. 여러분들은, 실행을 한번 꼭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누르지 마시고 꼭 한번 누르세요.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크롭에서 위치만 맞춰주시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방법은 어차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0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치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크롭에서 위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18개네요. 그래서 18개니까 그냥 할까요? 이미지 하나씩 들어가니까 눌러서 이미지 하나 더 불러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만질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12번 슬라이드 영상을 이미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타원형인데 이미지가 잘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13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는 이렇게 조그만 이미지를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인물이 좀 멀리 있는 네, 가까이 근접으로 찍은 이미지 말고요.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플레이 시켜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14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제가 다 설정을 했고, 여러분들은 영상 만들기 편하시게끔 제가 다 설정을 했고,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아주 편하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서 15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플레이를 시켜서 이미지가 잘 들어갔는지 적당하게 들어가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설정하신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롭에서 이미지 맞춰 주시고, 여기도 설정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20으로 되어 있네요. 원래 30인데,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시켜 보시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1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렸죠. 그냥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동영상 넣으셔도 됩니다. 동영상 넣으시면 더 이쁘겠죠. 여기도 이미지 끌어다 놔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마지막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마지막 엔딩, 1번으로 넘어왔네요. 17번, 18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번으로 바로 넘어갔지? 자, 여기서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네, 2장 끌어다가. 크롭에서 이미지 중심 맞춰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너무 많이 잘리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시고, 다른 이미지를 또 한번 골라서 넣어볼까요? 너무 인물이 너무 많이 잘립니다. 가로를 조금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커요. 여기 지금 인물이 안 맞았죠? 위치가. 그래서 좀 옮길게요.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크 있는 것만 조금 요 이미지를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 파티클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이뻐요. 만들어 놓고 보면. 요 파티클 소스도 여러분들이 앞에 다른 걸 넣으시려면 다른 거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체해 주시면 돼요. 꼭이 파티클로 안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뭐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러면 그냥 이대로 해서 이미지만 교체하시고 렌더링해서 영상 올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음악 넣으실 때 여기 밑에 사운드 트랙이라고 있죠? 그때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아이콘 중에서 우측에서 세 번째 뮤직이라고 있는데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사운드 트랙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하시면 이 창이 뜨죠? 그럼 위에 보면은 사운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사운드 파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영상 중에서 넣으시면 되겠죠.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빠른 음악인지 늦은 음악인지 모르겠네요. 많이 있어서. 자, 이렇게 음악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시간 되신 분들은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시고 대문에 영상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